자, 교수님, 이제 70년 만에, 전국체전이 열리고 70년 만에 여기 오셨는데요. 이 한국사 스키 발상지 표석을 보시면서 참, 뭐, 소감이 요즘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북에서, 월남 해가지고, 처음 스키 대회가 지산에서 있다고 그러는, 노고단에서 있다고 그러는, 신문을 보고 나도 저 스키를 좀 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스키를 구해가지고선 초대를 어디에 갔냐면은 그 서울 안차산에서 네. 학생 대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거기 참가하고 난 다음에 해발령에서 이제 전국대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전국대회 처음 여기 와서 참가를 했는데 그 올 때에 교통편이 없어서 저 뭔지 목탄차 타고서 원주에서 또 나오다가 요살 이제 요저 행계에 거의 다 와가지고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걸어서도 스키들 메고 그리고 요 파출소까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파출소에서 난로불들을 재고선 방들을 얻어가지고 들어가서 그 방에서들 차고선 그 다음날 이제 대회를 한다고 지르매산으로 예. 예. 올라가서 아 지르매산 대회를 한 거죠. 그때 몇 등 하셨죠? 그때 한 종목 1등 했고 예. 나머지는 잘 생각이 안 나요. 70년 전에 바로 여기 오셔가지고 첫 대관령 시합에 참석하셨고 그때 받은 상당을 지금 가지고 계시고 참 그 70년 동안 많이 변해서 동계 아시안 게임도 열리고 월드컵도 열리고 동계 올림픽까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네. 바로 그 현장에 지금 우리 언론인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대단하게 발전한 거죠. 예, 예, 예. 나는 57년도에 중학교 시절에 네, 배재구 시절에 네, 은사께서 스키를 시작하신다 그래서 그에는 준비가 안 돼서 못 하고 58년도부터 행계를 오기 시작했어요. 58년도 그때는 중고등학교 겨울방학이 좀 짧아서 예. 눈을 기다리다 지쳐서 그냥 별로 타지도 못하고 시합도 못 나가고 올라가고 그랬다가 62년도 대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아주 내 바깥 생활의 전부를 스키에 매진했죠. 아, 그랬어요? 예. 예. 그때에 비하면 정말 격세지감입니다. 예. 저는, 흥계 이론이 그 사회 기반 시설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같은 그 전국체전 선수들이 뛰는 지난번 2년 전에 올림픽을 했던 그 곳에서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예.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분은 정말 이 지역의 스키 뭐 참 산 증인이시고 공로자신데요. 김일경님입니다. 참 스키 공로자시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 1949년도 2월 달에 김정태 정경 그 백남봉 세 분이 오셨을 때 이분을 모시고 이제 지름의 스키장을 이제 답산하신 거죠. 그럼. 그리고 1949년 8월에 뭐 그분들이 여기 현지인을 잘 모르니 인부를 동원해 달라. 그래가지고 직접 솔선수범해서 인부들을 불러다가 지름산을 이제 깎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950년에 눈이 많이 오니까 거기서
첫 대회 열렸고 거의 7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옛날 그 강원도 어떻게 보면 최고령자 썰매 선수이자 스키 선수였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러네. 크로스컨트리 대회 나가서 이제 그때 몇 등 하셨어요? 저 노르딕 대회 나가서 3등 했어요. 3등. 그때 저 목야지로 뛸 때, 대관령으로 뛸 때, 그때 누구한테 누굴 뭐 따라냈다든가 따라 잡혔다든가 그러던데 김하인 선생님들하고 같이 뛰나요? 김하인 둘이 따르는데 저는 그때 신발이 더 만만치 않아가지고 농구화에다 그냥 저는 중학생을 보내가지고 농구화에다 천하에서 애도하지만 그래도 흥하고 뭐 달려가지고 뒤따라 왔지. 그래서 3등을 그럼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서 그 북한 분들 말고 거기가 되게 최초의 스키 선수이자 썰매 선수였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럼, 최고령으로. 고령으로. 그리고 뭐 전형 선생님들은 막 한참 미치죠 뭐. 그래서 나는 뭐 지금 우리 김민경 선생님의 스키 개발 초기의 공로도 엄청나지만은 예. 나는 62년 겨울부터 67년 겨울까지 매해 겨울이면은 요 끝방에 방이 네 칸이 있었거든. 아~ 끝방에 이렇게 앞뒤로 방이 있었으니까 예, 예. 그 맨 앞방에는 장비 들여놓고 그 한양대 시절인가요? 한양대 숙소에서. 아 여기 숙소였네요. 아, 그럼 숙소집 아저씨가 되시네. 그렇지. 예. 아 그때 진에 여러 코글링도 됐었어. 예, 예. 어? 김진애 지금 한국체육대학 교수가 그런 꼬맹이었다고. 그럼 한 5년 정도 여기 합숙하고? 그럼 여기서 합숙하고 그랬지 우리가 늘. 그러게 또 남다르시네요. 그럼. 아 그때. 난 셋날에. 예. 여기만 받아줘. 나는. 그 안 받아줬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덥석 오잖아. 예. 그러면은 뭐 썰매를 신으셨는지 설피만 신으셨는지. 저쪽 뒷골로 가요. 예. 내려오실 때 보면은 노루 새끼를 몇 마리 들고 오신다고. 아, 응? 사냥을 하셔가지고요. 사냥도 아니야. 눈이 많으니까 노루가 가질 작은 놈을 배가 닿아서 가질 못하니까 그냥 주워 담아 오시는 거야. 생포. 그럼 그걸 어디다 끓이는 줄 알아? 어이구. 우리가 자는 방 부엌에다가 끓이고. 냄새가 콜콜하지. 아, 올짜기 노루고기 얻어 먹는다고. 노루고기 얻어 먹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건강하지 않아. 재밌는 얘기는 이 대관령이 원래 구정 앞뒤로 큰 눈이 온다고. 그렇죠. 맞아. 그래서 아저씨가 여보게들 지금 새바람 부네. 그럼 벗어려죠. 새바람이라는 게 동북풍이거든. 그렇죠. 아, 캄자카에서부터 찬 바람이 내려오면서 이 북한 쪽으로 동해안에 바다 습기를 잔뜩 먹고 와서 이 태백 줄령에 부딪히면 눈이 푹썩 떨어지는데 어, 맞아요. 그때 눈이 오면 두자 석자 왔어. 그죠? 그러니까 저 집이 쭉 있으면은 앞에 쪽마루가 있거든. 네. 어떤 날은 그쪽 마루가 안 열려. 눈이 이만큼씩 와가지고. 참 그 추억의 얘기야. 참, 그게 예. 응? 대관령 길 넓어지고 포장 다 하고 그때부터 눈이 들어와. 그렇지. 대관령 산신령이 노한 거야. 김일경치라고 근처에 또 살지 않았나? 김일경. 김갑경. 김학경? 이게 저 김진호, 저 육군 스키부대 김진호 씨는 작은 아버지가 되시죠. 그렇지, 그렇지. 네. 김일경요? 김일경 씨는 아니 그럼 저 지금 저 교수님 김희백 씨 얘기 김희백 씨? 김희백 씨. 김희백 씨는 요 뒤에 있고 이분보다 연세가 좀 많고요. 돌아가셨고. 그래 이제 우리 그 김일경 어른은 참 아주 상징적인 분이신데요. 강원도 최고령 스키 선수. 최고령 썰매 선수. 그리고 우리 그 스키 이모님들의 그 본부를 제공한 그런 어떤 공로도 있으시고 스키 또, 발전의 가이드야. 가이드. 예, 그리고 경기 때마다 사람들을 동원해서 또 이제 도와주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큰 공로는 육남매를 다 스키 선수로 키웠다는 거. 그럼. 야. 그때 뭐
매달이 뭐 몇 마리 됐다 그랬잖아요. 매달이 몇 마리 될 정도로 육남매를 다 스캔으로 키워서 국가대표가 딸들 뭐 다 했지. 예, 국가대표도 많이 키우고 정말 우리 어르신은 대관령면에 스키 썰매에는 정말 전설, 예, 전설 같은 분이고 정말 보석 같은 분이죠. 아, 그래도 이제 97세인데도 아직도 이래 정정하시니까. 아, 옛날에는 힘이 장사셨잖아요. 힘이 장사신 분. 나중에 조차로서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마음은 뭐 언제든지 아직 몰랐는데 나중에 용천 안에서 또 아버님이 이제 연구를 좋아하세요. 근데 진로경도 국가대표 감독도 하고 선수도 하고 하면서 뭐 연구하기 좋아가 성실하잖아요. 그리고 김진덕 선생님도 또 연구를 좋아해요. 아 김진덕 선생님은 뭐 대학 교수니까 말할 것도 없고 아버님이 그 시조를 이렇게 그리고 쉬고 하는 걸 보면 아 기가 막히세요. 늘 공부를 하세요. 지금도 책 보시죠? 지금 안 보시나요? 공부를 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이 참 저는 초등학교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교회를 내서 성경책도 많이 보고 해가지고 성경책도 지금 계속 보고 계세요. 한글만 많이 배웠죠. 아멘. 교수님 뭐 우리 저 김일경 어른하고 뭐 좀 특별한 인연이 좀 있으세요? 지금 깔깔이 애매해. 예. 나하고는 추억이 많아. 그럼 뭐 몇 년을 합숙을 했으니 옛날에 알파인 크로스 칸트리 같이 했거든. 했죠. 예. 그때 심판 보신다. 예. 내가 열심히 뛰는데 여보게 저 앞에 다만애기가 가네. 동국대학교 다만애기가 앞에 간다고. 예. 그 내가 앞질렀어. 그 2등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김진호 씨가 1등, 내가 2등 했어. 그거 알파인 분이. 그런 적도 있다고. 너희들 선수들이 실수했구나. 그때. 아니, 장거리를 잘 하셨답니다. 장거리를. 아니, 그때는 알파인 고등학교 때. 다 같이 예? 때. 예. 산악회에서 주관하는 그 등행 경기들 있잖아요. 예, 예. 근데 다 나갔었어요. 예. 그러니까는 예. 크로스카트리도 되지.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후회하시는 게, 아예 크로스카트리를 했었더라면. 후회라기보다도,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신 거잖아요. 선수 생활에 더 빛은 내가 만약에 크로스카트리를 했었으면 더 빛났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한때 해본 거지. 한때.